지난주 열린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해보다 관심이 모아졌던 교회 개혁 관련 논의를 짚어봅니다.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지만 대부분 무산돼 개혁 의지가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계 금권 선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올해 주요 교단들은 선거제도 개선 등 교회 개혁에 관한 내용을 정기총회에서 논의했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금권 타락선거 방지를 위해 제비뽑기 제도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졌으나 직선제가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라는 총대들의 의견이 많아 부결됐습니다. 반면 10년 넘게 제비뽑기제를 시행해온 예장합동 측은 직선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금권 선거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밀려 부결됐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대하는 두 교단의 엇갈린 결정은 결국 교계 금권 선거 관행이 제도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교계 지도자들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비롯됐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권 선거가 관행화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탈퇴하자는 일부 교단의 요구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 측 임원들은 총회 임원 윤리강령을 채택해 선포했습니다. 총회 내 각종 특별위원회의 중복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며 모든 안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총회 임원 기간 중 불법이 드러나면 물러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풀지는 못했으나 총회 임원들이 깨끗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단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